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3월 20일 날 합사해서 4월 19일 날 내집으로 물고 무정란이 거의 한 80% 정도 됐고 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, 오늘은 자연부화된 개체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번에 핑크토, 안틀레스 핑크토는 한번 말아먹고 두 번째도 거의 말아먹었어요. 얘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알진 물고 4월 15일날 알진 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화가 안 돼서 제가 저쪽 부분, 네 저쪽 부분을 뜯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버려놨어요. 보통 물고 있지 않고 버려놔서 제가 얘를 네 꺼냈어요. 꺼냈는데 무정란이 거의 한 80% 정도 됐고 무정란이 80% 정도 됐고 한 열댓 마리만 꽤 못 건졌어요. 보니까 애들은 뭐 부화된 애도 있고 지금 림프였, 그러니까 스파이더링이었던 애들 몇 마리 있고 나머지 알들은 다 네 썩어서 네 돼 있더라고요. 그래도 꺼내내가지고 지금 몇 마리는 한 열댓 마리는 살려냈고요. 아, 좀 아쉽긴 하네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 예, 루푸스고요. 루푸스는 네, 봅시다. 네, 3월 20일날 합사해서 4월 19일날 애집을 물고 좀 얘도 길었네요. 날씨자가 지금 오늘 보니까 얘가 들이 다 자연부화 됐어요.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알집이 동그랗게 말려 있었어요. 말려 있어가지고 저쪽 한 곳에 있길래 알집 먹었나 하고 제가 이쪽으로 뜯었어요. 이쪽으로 딱 뜯었는데 보니까 반대편에 뜯었더니 여기 보니까 얘들 탈피 껍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얘 이쪽에 보이시나요? 이빨 자국이요. 네, 성체가 이빨로 물어 뜯어서 구멍을 두 군데를 내놨더라고요. 반대편에 이게 먼저 위에 있었으면 영상에 보여드렸을 텐데 이걸 못 보고 이게 반대로도 있어가지고 제가 뜯었다가 뭐야 하고 봤더니 밑에 구멍이 똥 뚫려 있네요. 딱 뚫려가지고 네. 그래서 지금 애들은 어딨냐? 지금 이쪽에도 있고 지금 여기 막 붙어 있어요. 애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꺼내면서 다시 영상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이어서 영상 촬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면 애들은 부화됐는데 지금 거미줄 입구가 뚫린 곳은 없어요. 거미줄 뚫린 곳이 없는 거 보면 아직 네, 새끼들이 밥을 안 먹어도 되나봐요. 어미가 밥 먹으려고 구멍을 안 뚫어놨네요. 네, 조만간 앙컷 분리하고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네, 얘네들은 3월 20일 날 수가 먹혔고, 네, 3월 14일 날 학교에 합사했는데 20일 날 보통 수컷이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보통 합사해도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5월 1일 날, 예, 이름은 블루바본이고요. 5월 1일 날 알집을 물었는데 네, 조금 빨리 부화됐어요. 얘네들 온도가 좀 높은 데 놔뒀는데 좀 빨리 부화돼서 지금 보시면 저기 찌글찌글찌글 돌아다니는 애들 보이나요? 보이죠? 지금 여기저기 애들이 뿌려져 있어요. 이쪽도 이쪽에는 잘 안 보이네.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요. 지금 얘네들은 나중에 얘는 따로 단독으로 분리하면서 얘네들 관리하는 방법. 블루밥은 키우기 어렵다고 일탈 때나 사이즈 작을 때 좀 애들이 잘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사육 방법 문제거든요.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영상으로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죽이지 않아도 않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이건 단독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거 영상 이어서 네 분리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옮겨줄 건데요. 이제 네 루푸스를 옮겨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사육장 보시면 네 천유 나무를 공중에 띄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우선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지금 더 높은 통에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네 좀 낮은 통으로 잡았고요. 피스를 풀어주시고 옛날 방식으로 되어있네. 옛날 방식이어서 유체들은 막 여기저기 다 붙어있어서 꼭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
성체를 우선 빼내야 돼요. 성체를 빼내는 게 중요해요. 조심스럽게 유체가 안 잡히게. 헤이, 보글보글보글. 엄청 많네요. 지금 여기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옮겨주려면 힘들겠죠? 대답하셔도 돼요? 네. 네. 이거 또 왕창 나왔네요. 조금밖에 아까 RGB 작아서 몇 마리 안 나왔을 거 생각했는데, 이거 좀 많네요. 또 성체 볼까요? 우선? 옮기기 전에? 네. 어이구, 알아서 들어가네요. 고맙게. 루푸스, 네, 암컷 성체구요. 이번에 또 산란하느라고 힘들었고, 한 달 동안 관리하느라고 힘들었고, 우선, 예, 빼주시고, 대략, 몇 마리 같아요? 요새 많이 옮겨봐서 좀 알지 않아요? 대충 몇 마리 같아요? 여기도 막 붙어 있어요. 어떻게, 이렇게 막 붙어 있어. 30마리. 몇 마리야? 130마리. 130마리야?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. 네. 네, 그러면 지금 애들 잘 나왔고요. 지금, 아직 스파이더링이네요. 아직 스파이더링인데, 얘도 여기 꼬물꼬물 여기도 많이 돌아다니고. 우선 얘는 놔뒀다가 나중에 옮겨줘야 될 거예요. 통을, 그죠? 지금 몇 개 만들었죠? 20개. 네, 20개 만들었는데, 네. 이건 나중에 옮겨야 될 거. 우선 여기 있는 거 먼저 옮기고, 나중에 다 옮기고 나서 다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짠! 네, 다 옮겼고요. 몇 마리는 작은 통에 옮겼고 한 마리씩 지금 따로 이렇게 옮겼어요. 지금 옮긴 거 보시면 네. 지금 휴지 쓴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휴지는 자꾸 제가 바빠가지고 물을 맞춰주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희가 피아제에다가 그냥 해보고 있는데, 피아제라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혼합바닥재인데, 다른 걸로 써서 지금 있는데,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? 근데, 여기 다 숨어있네요. 애들이 빛이 싫은지, 어두운 데다 지금 다 짱박혀 있어요. 네. 수량은 좀 많이 나왔고요. 한 20,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정확히 유체되면 옮겨보도록 할게요. 세 보면서 숫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, 여기서 이벤트 하나 나갈까요? 네, 이벤트 하나 나가야죠. 네, 영상 이벤트 오랜만에 나가는데, 아까 전에 영상 보신 거에서 수량 지금 자연부화 시킨 넵탈에서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온 자연부화 시킨 종이 몇 종인가 메일로, 네, 메일 주소 제가 한번 여기 쭉 깔려줄게요. 네, 메일 주소로 빠르게 보내주신 분 10분을 뽑아서 루푸스 탈피를 하면, 유체가 되면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. 10분이에요. 네,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안녕.